안녕하세요, 수엣입니다. 최근에 기아장을 이용한 풍로초 영상을 올렸는데 어머니가 베란다 한쪽 공간에 남는 기아장들을 이용해서 작은 화단을 만들고 싶어 하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기아장을 이용한 화단 꾸미기 필요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실내 정원 꾸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아장들을 이용한 실내 작은 화단 꾸미기, 그럼 바로 영상 들어가 볼게요. 주재료는 벽돌과 기아장, 작은 화분들, 그리고 넓고 낮은 화분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화분부터 살펴보면 손바닥 크기의 작은 화분들을 주로 준비해주세요. 기왓장 크기를 고려해서 꽉 차면서도 아기자기한 화단을 연출하기 위해서 작은 화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잎사귀가 작은 야생화 종류의 화초가 주를 이루고요. 기왓장은 폭이 좁은 기아장을 준비해 주시고 화분을 배치할 때 높낮이를 조절해 줄 벽돌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작은 화분들에 비해 훨씬 크지만 넓고 낮은 키를 가진 화분도 준비해 주세요. 이 화분은 작은 화분의 두세 배 높이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공간이 작은 화단을 만들게 될 공간입니다. 화단을 정면으로 본 전체적인 형태는 한쪽이 높고 한쪽은 점점 낮아지는 경사를 친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은 쪽은 벽돌을 먼저 배치해서 높이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낮은 쪽은 자연스레 작은 화분들을 배치해 줄 거예요. 먼저 화단의 외곽을 결정지을 기왓장들을 배치해 주시고 넓고 낮은 화분들을 1단계로 배치해 줍니다. 다음은 작은 화분들을 배치해 주시고요. 작은 소품들과 현무암 등의 돌들을 가장 나중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과 조금 심심한 부분에 돌과 소품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장들을 이용해서 작은 화단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머니께서 꾸미신 작은 화단을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